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빠른 합격을 돕기 원하는 단기영입니다. 오늘도 키노트로 공무원 영어 공부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생각해 볼 부분은 공무원 영어 부분 중에서 생활 영어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생활 영어는 매년 두 문제씩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두 문제 모두를 무조건 다 맞아야 합니다. 생활 영어 공부를 할 때에 이두 문제는 무조건 다 맞아야 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원 생활 영어는 크게 두 가지 형태의 문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박스형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AB형 문제입니다. 이렇게 각각 두 가지 형태가 각각 한 문제씩 총두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각각의 문제 형태가 어떠한 형태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박스형 문제입니다. 제가 2020년도에 나온 문제 두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문제를 보면 아시듯이 이 박스형 문제는 박스 안에 대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의 중간 부분이 빈칸으로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빈칸 안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고르는 것이 이 박스형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AB형 문제입니다. 이것도 2020년에 출제된 지방직과 국가직 문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 문제는 각각의 보기에 A와 B 두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 중 보기 중에서 이 대화를 보고 가장 자연스러운 것을 고르는 문제, 그리고 혹은 가장 어색한 것을 고르는 문제가 바로 이 AB형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각 시험마다 박스형 문제 하나, 그리고 AB형 문제가 하나,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 박스형 문제와 AB형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풀어야 하고, 또 어떤 것을 조심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박스형 문제입니다. 어쨌든 생활 영어 문제는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대화가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그 대화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공통적으로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문제 안에 있는 대화를 보고 이 지금 대화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그것을 가장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박스형 문제가 예를 들어 AB라는 사람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면 여러 번이 대화가 오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풀어야 하는 그 부분은 이제 그 빈칸 부분이 어떠한 말이 들어가는지 우리가 그것을 결정해야 하는데 우리가 특별히 빈칸 앞뒤의 대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에 물론 다른 부분도 잘 봐야 하지만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 빈칸 앞에는 어떠한 질문 혹은 대답이 있는지 그리고 그 뒤에는 또 어떠한 질문 혹은 대답이 있는지를 우리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보기 함정을 조심해야 합니다. 출제자들은 어쨌든 보기 4개를 만들어야 하고 그 보기 4개 중에는 매력적인 오답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시험을 보시는 분들께서 고르게끔 만드는 그런 보기들이 있습니다. 이 생활영어 문제를 푸시면 아시겠지만 보통의 보기의 함정은 그 대화 속에 나오는 그 단어들을 보기로 가져와서 함정을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에 이 보기 함정을 조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어쨌든 생활 영어는 일상생활에서 표현하는 그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에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문장이 정말 그 해석 그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혹은 이 관용적인 표현으로 이 문장이 사용되었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활 영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관용어를 꾸준히 외워야 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되고 표현되는 그런 관용어들을 우리가 많이 암기해 두시면 이 문제를 풀때 매우 유용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4단계를 거쳐서 박스형 문제는 풀 수가 있습니다. 제가 문제 하나를 가져왔는데 이것을 보고 이 4단계를 거쳐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작년 2020년 지방직 문제입니다. 박스형 문제이고 중간에 빈칸이 뚫려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대화가 어느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인지 먼저 캐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스팸 메일과 관련된 내용이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할수 있습니다. 이 스팸 메일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 그런 상황은 회사일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집일 수도 있습니다. 학교일 수도 있습니다. 이 지금 이야기하는 곳이 어디이고 또 어떤 내용으로 어떤 주제로 대화를 하는지를 먼저 첫 번째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빈칸 앞뒤에 있는 대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B가 스팸 메일을 완전히 막을 수 없을 것 같다라는 말을 했고, 그리고 A가 어떤 질문을 한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퀘스천 마크가 있기 때문에 그 질문인지 알수 있겠죠. 그 다음에 B를 보면은 이제 어떤 방법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할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을 봐서는 이제 문제가 여기서 사실 풀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이제 문제를 풀수 있는 그런 B의 대답이 나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선택을 할수 있는데 이제 설정에서 필터를 할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B가 말을 했기 때문에 뭐 정답은 뭐 2번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설정에서 필터를 설정할 수 있어. 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게 조금 너무 쉽게 문제가 풀릴 수 있는데 일단 이 빈칸 앞뒤에 있는 그 대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서 이제 보기 함정을 조심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지문 안에 있는 단어를 이용해서 이제 보기를 이제 매력적인 오답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문제에서는 이메일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필터라고 하는 단어들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메일과 이 필터라는 단어를 통해서 오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번에서 이 이메일스가 나오고 또 4번에서 또 이메일이 나오죠. 또 이런 식으로 이제 오답을 만들 수 있고 또 필터라고 하는 또 보기를 통해서 이제 3번에 또 필터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오답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 지문 안에 있는 대화나 그 의미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신 분들을 이제 함정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이메일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필터라고 하는 단어만 보고 1번이나 3번이나 4번에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은 이제 함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늘 조심해야 됩니다. 지문 안에 어떠한 단어가 그대로 보기로 사용될 경우에 우리가 조심히 그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관용어 표현 조심하기였는데 이 문제에서는 특별한 관용어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문제가 풀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작년 지방직 생활영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 특별히 이 A의 빈칸에 대한 질문에 대한 B의 대답, 그것만 정확히 안다면 그리고 보기만 정확히 해석할 수만 있다면 쉽게 문제가 풀리는 문제가 작년 지방직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작년 국가직 문제도 보면은 첫 번째로 상황을 이제 파악할 면 되는데 이 상황은 첫 번째 A의 말에 이제 다 담겨져 있습니다. B가 A에게 전화를 한것 같습니다. 이제 호텔 예약을 위해서 이제 전화를 한것 같고 그래서 A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이 상황은 이 호텔 예약을 위해서 전화하는 상황, 이제 B가 A에게 전화를 한 상황이다. 그런 것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뒤에 있는 대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한이 부분 A와 B, 그리고 B가 이제 B의 질문이 이제 문제가 되었는데 이제 A와 B의 대화, 특별히 이 중간 부분의 대화에 집중하여서 우리가 문제를 풀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A가 호텔에서 일하시는 분이신데 이제 우리는
그 호텔에서 두 가지 타입의 방을 우리가 제공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한 다음에 A가 B가 무슨 말을 무슨 질문을 한 뒤에 또 A가 또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제 구체적인 그 방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B가 해야 되는 그 말을 고르면 되는 문제인데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보기 함정을 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호텔에 있는 방을 예약하는 그러한 대화 상황이기 때문에 룸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보기에도 당연히 이 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매력적인 오답을 이제 만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과 4번에 이제 룸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물론 이 룸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는 정답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문제를 풀 때에 보기 함정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푼다면 더 문제의 정답률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이러한 조심한 마음으로 이제 문제를 풀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관용어 표현도 이제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안에서도 특별한 관용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20년 국가직 생활영어 박스형 문제도 그렇게 어려운 편이 아닌 쉽게 문제가 풀릴 수 있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A가 두 가지 형태의 방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B에게 드렸고 그리고 B가 무슨 질문을 하니까 A가 각각에 대한 설명을 부가적으로 하는 것으로 봐서 그두 가지 방의 차이점을 묻는 그 3번이 정답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년 국가직 지방직에 나오는 박스형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공무원 생활용어 문제는 그 지문 안에 있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빈칸 위아래에 있는 그 질문만 제대로 해석한 뒤에 보기 함정만 조심하고 또 관용어만 어느 정도 안다면 쉽게 풀리는 문제들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맞춰야 하는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문제 자체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다른 형태인 A, B형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찬가지로 대화이기 때문에 상황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황을 먼저 파악을 한 뒤에 의문사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이 A, B형 문제는 A와 B의 아주 짧은 대화, 보통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특별히 의문사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의 의문사에 집중을 하고 그 의문사에 맞는, 정확히 맞는 대답을 B가 했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함정이 존재합니다. A의 말에 있는 단어가 B에 그대로 쓰이는 경우, 그리고 A에 사용된 단어와 유사하고 또 관련된 단어가 B에 쓰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함정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고, 이건 역시 또 관용어 표현을 많이 암기하고 또 그런 표현들을 조심하면서 문제를 풀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영어 AB형 문제, 작년 지방직 문제입니다. 이 지방직 문제는 가장 자연스러운 것을 이제 물었습니다. 첫 번째로 AB형 문제를 풀 때에도 이제 상황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쨌든 대화이기 때문에 그 대화에 맞는 상황이 이제 있을 건데 이제 1번부터 4번까지의 상황이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할 때, 대화를 살필 때 어떤 상황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의문사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왜냐면 이게 딱 질문과 대답으로 보통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무엇을 묻는지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하는지를 우리가 의문사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번에서 이제 너가 알고 있니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되는데 다른 대답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2번을 보면은 where이라고 하는 이 의문사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고 어디에 가는지를 물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간다라는 것을 정확히 대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의문사에 조금 집중을 하고
그의 의문사에 대한 대답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가 풀리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보기 함정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사한 단어를 사용하여 틀리게 만드는 그러한 보기를 조심해야 되는데, 이번 문제와 같은 경우에는 4번 문제가 그러한 문제입니다. 조금 비슷한 C라고 하는 신이라고 하는 단어와 C라고 하는 단어, 비슷한 단어를 사용하여서 오답으로 유도하게끔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관용어 표현을 조심해야 하는데, 3번을 보면은 Give me a hand라고 하는 이 관용어가 쓰였습니다. 이거는 도와달라라는 관용어입니다. 그런데 B의 대답은 박수를 쳐준다라는, 핸드라고 하는 단어를 보여줌으로써 클랩이라고 하는 박수라는 단어와 연관짓게 함으로써 오답으로 유도하는 그러한 경우가 3번의 보기인데, 결국에는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의문사와 관련된 대답이 나온, 정확한 대답이 나온 2번이 정답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도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생활용어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조금 집중하여서 실수하지 않으면 아마 다 맞을 수 있는 그런 문제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국가직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어색한 문장을 고르는 것입니다. 어색한 대화를 고르는 것이죠. 첫 번째로 각각의 상황들을 조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화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쭉 보면은 4번이 조금 상황이 조금 좀 이상한 그런 상황입니다. A가 나는 요리 대회에서 상을 받았다라고 말을 했는데, B가 나는 너가 없었다면 상을 못 받았을 것이다. 상을 받은 것은 A인데 B도 갑자기 또 상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상황이 조금 뒤틀려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정확하게 조금 집중해서 문제를 풀고 또 보기를 봤다면 이것도 쉽게 문제를 풀수 있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어쨌든 4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도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가 또 의문사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번의 의문사 when에 대한 그 대답, 그리고 또 3번의 when과 where에 대한 그러한 대답, 정확하게 잘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생활용어 문제는 명확한 의문사에 따른 명확한 대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연스러운 대화다,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기 함정에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특별히 보기 함정에 대해서 나와 있지가 않은 것 같고, 관용어 표현을 조심을 하라고 했는데, 이 문제에서도 특별히 관용어 표현은 나와 있지 않아서 문제가 어렵지 않게 4번으로 풀수 있는 문제가 바로 작년 국가직 생활영어 AB형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공무원 생활영어 문제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두 문제 출제되는데 무조건 다 맞아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네 가지 단계, 이네 가지 조심해야 되는 내용들을 잘 기억하면서, 그리고 관용어들만 조금 외울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문제를 풀 때에 실수하지 않는다면, 이 공무원 생활영어 문제는 모두 다 맞힐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지금 하프 모의고사나 실전 모의고사를 풀때이 생활영어 문제를 많이 틀리실 수 있습니다. 저도 거의 초반에는 많이 틀렸었습니다. 그 틀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관용어 표현을 아직 우리가 잘 외우지 않았을 경우에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용어 표현을 조금 외워둔다면 정답률을 높일 수 있고, 또두 번째로 많이 틀리는 이유는 생활용어만 이렇게 모아둔 문제집을 풀면은 거의 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프 모의고사나 정말 20문제짜리 모의고사를 푼다면 시간에 쫓겨서 급한 마음에 문제를 풀면, 특별히 생활용어 파트가 실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너무 쉽게 답을 고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실수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 제 경우에는 이 생활영어 파트에서 실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이네 가지 단계를 잘 거친다면 절대 틀리지 않고 다 마치실 수 있으니까 이 생활영어 파트 지금 많이 틀리신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생활영어 파트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걱정할 필요 없는 부분이시고 정말 꼭 맞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려드린 이 영상 잘 참고하시고 그리고 문제를 풀 때에 실수하지 않는다라는 마음으로 꼭 맞춰야 한다는 마음으로 집중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 네 단계를 잘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빠른 합격을 돕기 원하는 단기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